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제가 얼마 전에 그 ICD와 테이지의 이 This 관련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두 편을 올렸어요.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. 그때 구독자분들이 좀 지나간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리치 초이와 B-Ray 간의 This에 대해서도 다뤄달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. 굉장히 그때 당시에 큰 사건이었고 베트남 힙합에서도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리치 초이의 디스곡과 B-Ray의 디스곡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궁리를 하다가 두 편으로 나눠서 리치 초이와 B-Ray의 서로를 디스한 곡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일종의 이제 throwback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뭐 어느 사이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리치 초이, 비레이 두 사람 모두 다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했던 사람이죠. 두 래퍼 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래퍼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로가 앙숙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두 곡의 가사를 한글로 해석하면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와 가사가 상당히 살벌했어요. 두 사람 다 굉장히 칼날이 날카롭게 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면은 Baby Get My Gun 이라는 곡을 업로드한 리치 초이의 음악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가사에 대해서는 곡을 다 듣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횟수로 하면 4년 전이네요. 오. 랩 스타일이 지금과 완전 다르네. 나 이 스타일도 좋은 거 같은데? 야. 굉장히 경향돼 있어요. 와, 이때 랩이 왜 난 더 좋지? 좋다고 생각되지? 남자들은 힙합 팬들은 좀 남자 래퍼들이 좀 굉장히 하드한 랩을 뱉을 때 좋아하잖아요. 아, 그래서 좋은가? 덥스텝이네요. 옛날 베트남 랩 음악들 들어보면 ASAP Rocky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덥스텝 관련된 음악들이 많더라고. 신선하다. 야, 와, 멋있는데? 야. 약간 이 당시의 플로우가 약간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머러 플로우 같아. 되게 멋있어. 이야, 죽인다.
비스 모드다. 굉장히 호기롭고 팩이 있어요, 이 곡은. 저 리치 초이의 옛날 래핑 처음 들어봐요. 진짜 신선한데? 지금의 리치 초이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. 굉장히 하드하고 거칠고 그냥 막 DMX 같아. 와, 나 이런 느낌인 줄 몰랐어요. 그러면 제가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가사 번역한 게 엉망진창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인상적인 구절들을 얘기를 해볼게요. 리치 초이는 비레이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. 가사에서 보면, 야 너는 베트남 사람 아니잖아, 미국인이잖아, 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지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이제부터 이름을 B-Rizzle에서 Bow MTP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한대. MTP? 그 썬통 MTP의 MTP를 인용한 건가요? Bow라는 말은 그 비레이 인스타그램의 닉네임에 바오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. 아, 이건 진짜 센데 나 좀 이거 보면서 제일 놀랐어. 베트남에서는 같은 놈이 미국에 돌아가면 공산당을 욕한다. 와, 이거 이런 가사 써도 돼요? 이런 가사 써도 돼? 베트남 정서상 이런 가사 써도 돼요? 사람 국민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공산당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. 아, 이런 가사 써도 돼? 난 이게 제일 놀랐어.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베트남 관련된 거 보면 공안이라고 하죠, 그분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얘기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, 우리가 싸우는 곳은 UFC of Rap BS이므로 아이들이 볼 곳은 확실히 없대. 평생 쓰려고 했던 펀치라인 Disneyland 가사에 대한 비판을 하죠. 그리고 우리들은 되게 좀 험하게 싸울 것이기 때문에 애들은 보면 안 돼. 약간 이런 거 같아. 그 뒤로는 또 굉장히 저 유튜브에선 담기 심한 말들이, 굉장히 심한 가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이해는 했어요. 그러니까 리치 초이가 비레이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의 달에 있는지를 가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. 근데 나는 이때 래핑이 개인적으로 리치 초이 요즘보다 더 멋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. 제가 그런 래핑들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, 다음 시간에는 비레이의 이제 디스곡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